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상반기에 주도주였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주의 수익률이 정말 안 좋습니다. 이제 그 추세 자체가 좀 꺾이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확실히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뭐그 증권사에 있었고 운용사에도 있었지만 뭐 전혀 지금 뭐 기관을 대변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철저하게 팩트만 놓고 봐서 전기차를 과연 투자 메리트가 줄었냐에 대한 대답은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우선적으로 테슬라가 최근에 고점 대비 20% 빠졌는데 그죠. 테슬라도 전기차 시장의 일부분이고 굉장히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지만 네. 테슬라 이퀄 전기차라고 절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테슬라가 부진하다는 거는 그만큼 테슬라가 부진한 부분을 테슬라는 물론 일론 머스크에 대한 CEO 리스크가 굉장히 크긴 그죠.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4조 7천억이나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를 계속 파니까 오너가 파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본적으로 테슬라가 점유율이 뺏기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주가 빠진다고 다른 업체들은 놀고 있냐? 전혀 아니거든요. 테슬라가 떨어진 만큼 뭐 중국의 로컬 업체라든지 현대 기아차다든지 뭐 볼보라든지 폭스바겐, 그다음 BMW 이런 회사들이 맞아요. 테슬라가 빠진 것만큼 나머지가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체 총량의 파이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전기차의 판매량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는 있어요, 분명히. 특히나 유럽을 필두로 경기 침체 우려. 그래서 전기차는 좋은 게 매달 월별 데이터가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보면 가장 우려가 심했던 11월 달에 전기차 유럽 데이터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하이브리드랑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 전기차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데 순수 전기차의 침투율은 유럽이 여전히 2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자기네들 로컬 BYD라든지 CATL, 그다음에 뭐 중국의 뭐 길리라든지 이런 중국의 로컬 차가 워낙 전체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렇지 그죠. 아. 중국 시장에 여전히 BMW도 들어갈 룸이 남아있고 볼보, 테슬라 여전히 들어갈 현대기아차 여전히 들어갈 룸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때문에 전기차 업계가 뭐안 좋을 거라는 의견, 그다음에 최근에는 도요타 회장이 전기차에 뭐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도요타 회장은 전기차 아주 후발주자잖아요. 네. 10등 안에도 못 드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거고 결국은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밑에 배터리 소재 업체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캐펙스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거는 매출에 대한 볼륨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그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믿음에 대한 그 유튜브에 재밌는 배터리 아저씨라고 있거든요. 네.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전기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전략 같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전기차를 좀 중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좀 단기적인 이슈에 좀 일회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판매량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괜찮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한국에서도 관련주들 정말 많지 네. 않습니까?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 온 가지고 이제 포드랑 합작 공장도 만들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SK 온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말씀 주신 대로 5조 넘게 지금 조인트 벤처 맺어가지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지금 2025년 완공 목표로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예정이 있습니다. 뭐 현대차에서는 뭐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이슈로 삼진 않았는데요. SK 뭐 이노베이션에 따르면 SK온의 가치가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석유화학 사업부가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삼성 SDI도 굉장히 저평가됐지만 SK이노베이션은 SK온의 가치를 전혀 밸류에이션을 못 받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SK이노베이션을 석유화학 투자 관점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SK 온 자체도 계속적으로 지금 그 소위 말한 포드랑 블루업을 합작사 만들어서 포드 쪽으로 계속 납품을 하고 있고 네. 후발 주자긴 하지만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체 2025년까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캐파를 180기가와트시 정도거든요. 근데 SK온은 지금 200기가와트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온이 후발 주자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계속 SK온과 관련된 배터리 체인들은 좀 주목을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 동향을 봐야 될 텐데 주가 흐름은 막 좋진 않아요? 그죠? 네. 워낙 많이 빠졌어요. 네. 30% 넘게 빠졌고 그래서 좀 더 차별화된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양극재 업체에서 좋은 기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네. 양극재가 에너지의 밀도나 출력, 그다음에 주행 거리와 관련돼 있다면 이 배터리 수명이나 배터리 안정성과 관련된 음극재라든지 그다음에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있는 그 전자 이동 통로와 관련된 이 소위 말한 특수 첨가질이나 전해액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같이 동반 상승하는 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해액 관련된 업체들, 그다음에 말씀드린 음극재 관련된 업체들도 다 소위 말해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어요. 양극재만 캐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너무 이제 양극재 업체에 좀 투자가 좀 집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재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또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 양극재 업체들 관련돼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 가장 비중이 큰 게 배터리의 그 가장 앞단의 원소재단에서 니켈하고 니켈하고 리튬이거든요. 리튬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니켈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리튬도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리튬하고 니켈이 조정이 받으면 양극재 판가를 못 받아요. 왜냐면 리튬하고 니켈 원자재 가격 오른 만큼 판가에 딱 전이해가지고 판가를 비싸게 받는데 3월 3분기에도 양극재 업체들 대거 실적이 좋았던 게 판가에 대한 영향이 진짜 컸거든요. 판가를 최고 비싸게 받았는데 4분기에는 판가가 꺾일 거라는 거죠. 왜냐면 리튬하고 니켈 모두 지금 원자재 단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그 가격 조정폭이 얼마나 될 거냐에 대한 건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어요. 지금. 추세적으로 조금 꺾이는 방향이란 거지 실제 그 원소재를 사와가지고 얘네가 판가에 붙여서 파는 거랑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월달치에 그 원소재를 사와서 파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 그렇죠. 거니까 너무 또 4분기에 판가가 급속하게 떨어질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뭐 기업들 실적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기업들 실적은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은 일단은 뭐 사상 최대다. 네네. 뭐 1조 원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정확한 추정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수주 잔고를 보면 수주 잔고가 결국 나중에 매출이 이연돼서 반영되는 거니까 딱 이렇게 보시면 1000기가와트가 매출 단위로 130조거든요. 1000기가와트시가 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 현재까지만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네, 370조거든요. 그럼 SK온 같은 경우는 160기가와트시니까 한 200조예요. 그럼 이게 매출로 나눠져서 반영되면 3분기에 연결 매출로 7조 6,500억 정도, 6,400, 네, 한 82억 정도 찍었는데 이게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인데 매출은 4분기에도 역대 최대 매출 찍을 거로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나눠서 보면 7조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분기 연속으로 삼성 SDI는 매출보다는 이익과 이익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세 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 갱신했고요. 최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배터리 셀업체 단에서 가장 먼저 이 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이상 나왔거든요. 분기 최초 5천억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5,659억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이익률이 훨씬 좋은 거죠.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출이 7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 5천억 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 한 4조 8천억 대인데 영업이 5천억이니까 영업 이익률을 치면 유일하게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5%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4분기에는 영업이 한 6천억 이상, 시장 컨센서스는 한 6,259억이니까 6천억 넘게 계속 분기별로 천억씩 늘어나는 구조로 보고 있고 글로벌 이 배터리 생산량 능력 또한 삼성 SDI가 가장 보수적이에요. 2025년까지 180기가와트인데 그거를 좀 더 추가 SK온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너무 용량이 작아, 그러니까 전체 캐파가 너무 생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조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활발하게 이재용 회장이 BMW 회장을 계속 연속으로 만나면서 BMW 쪽으로 캐파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밑단의 소재단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뭐 압도적으로 9분기 연속으로 최대 매출 경신하면서 3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 1조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가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양극재 포스코 케미칼도 61만 톤, 음극재 32만 톤 확대 계획을 밝혔고 음극재 관련돼서도 최근에 1조 가까운 수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분기당 한 매출 1조 체력은 좀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배터리 쪽에서는 마진율이 높은 건 삼성 SDI네요. 맞습니다. 네. 또 경기 침체가 오면은 마진율이 높은 기업이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중장기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지금 밸류에이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렇죠. 한 3배 이상 날 겁니다. PER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좁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2차전지 밑에 소재단에서도 말씀 주신 대로 포스코 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이렇게 보시면 영업 이익률 단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엠 거의 비슷한데요. LG화학이 좀 더 영업이익률이 좀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LG화학이 좀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그 밑단에 더 밑단에서 보면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일진 머티리얼즈, SKC 요 회사들만 비교해 봤을 때는 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차별화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공식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밸류에 부담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약세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고 맞습니다. 악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 보십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네. 그 LNF를 말씀드렸는데 LNF에 대한 부분은 변한 건 없습니다. 물론 테슬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말고 지금 SK온 쪽으로 LNF는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추천주 개념이 아니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LNF는 테슬라 외 다른 고객처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전기차 전체 시장에 대한 캐파가 커진다는 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LNF 또한 판가 압력 인하의 압력은 받고 있지만 판가 인하의 압력 또한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이 중요한데 내년에는 리튬과 니켈의 가격이 다시금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년 돼봐야지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상이 리튬과 니켈이 다시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LNF도 정상적인 판가를 높은 판가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LNF는 지금 미국 진출이 무산된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수정 보완하면 얼마든지 가서 지분 경영의 형태로 참여할 경우는 LNF도 미국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마 회사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고 지금 레드우드 머티리얼즈하고의 조인트 벤처도 계속 가시적인 이슈, 그 LNF 주주 입장에서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도 만약에 올해가 안 나오더라도 내년 초면 분명히 그런 조인트 벤처 관련돼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NF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버티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견조하게 올라오는 거는 2차전지 양극재가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그 밑단에 계속 말씀드려요. 이제 그 전해질 전해액 업체, 그다음에 이제 뭐 동박 업체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장 덜 빠진 회사가 지금 첨보입니다. 네. 첨보가 역시 주력 제품이 전해질하고 첨가제인데 첨보는 최근에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갈 때 첨보는 못 갔어요. 그 이유가 첨보의 원소재가 그 전해질염 6브라 인산 리튬이라는 게 있어요. LiPF6. 그걸 원료로 쓰는데 그거 원료가 박살이 났어요. 고점 대비 뭐 60%, 70% 빠지니까 첨보도 원료가 너무 빠지니까 판가를 비싸게 못 받는 거예요. 판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LiPF6가 최근에 가격이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최근의 추세는 반등세 나오면서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메탈닷컴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월별로 가격은 볼 수 있어요. 매일매일 가격은 볼 수 없지만 그래서 그걸 추세를 봤을 때 가격이 원자재 단에서 조금 덜 빠지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고 첨보도 역시 본격적으로 외형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특수 전해질, 이 피전해질 증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3분기에는 이 첨가제 쪽에서 VC랑 FEC 증산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4분기에는 F전해질 4,000톤 양산이 시작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설은 그냥 증설하는 게 아니고 1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매출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첨보도 매출과 이익단에서 50%씩 성장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비중이 높은 게 오히려 굉장히 지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게 특수 전해질에 대한 수요가 북미로 못 나가는 걸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빠질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LFP 배터리에 대한 LFP 배터리가 안정성은 좋은데 멀리 못 간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LFP 배터리를 채택률이 떨어졌는데 LFP 배터리도 뭐 셀트팩 그 방식을 변경해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향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 외에도 LFP 배터리를 뭐 다임러, 폭스바겐, 현대차까지, 포드까지 이런 다양한 차들이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LFP 배터리를 채택하면 무슨 말이냐?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특수 첨가제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그래서 특수 첨가제를 만드는 첨보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전해질 첨가제 관련된 이 첨보도 미국의 IRA 정책이 어떻게 보면 탈중국 공급망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가 그 6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판가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생산 그 제조법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LFP F6를 안 쓰는 F 전해질 비중을 높이려고 했어요. LFP F6를 쓰는 거는 P 전해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수 전해질 중에 이 비싼 높은 단가의 이 6불화 인산 리튬을 안 쓰는 F 전해질의 비중을 높이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도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뭐 첨보에 대한 의견까지 듣고 왔고요. 2차 전지 일단은 뭐 좋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